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법 시간에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분사구문의 정의를 이렇게 해보죠. 구 혹은 구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뜻을 갖는 것을 구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구문. 그 단어 두 개 중에 하나가 분사, 즉 ing나 pp로 끝나는 그런 형태면 분사구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장은 필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문장 보통 짧은데요. 오늘은 설명을 위해서 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문장 이렇습니다. Growing up. 여기서 분사구문은 growing up이 분사구문이에요. 단어 두 개죠? 그리고 ing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성장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가장 키가 큰 여자였다. 그러면 두 덩어리, 즉 쉼표를 중심으로 growing up과 I was always 이 뒷부분의 의미를 비교해서 의미를 파악하시는 거죠. 잘할 때 혹은 잘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잘하면서 잘할 때, 즉 어릴 때 난 항상 키가 제일 컸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2번이 분사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때는 growing up, in과 뒤에 was, 시제가 동일한 것입니다. 자랄 때와 항상 그랬다라는 시제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시제가 동일하다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Being an international city, Seoul is crowded with many people from other countries 했죠.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being이 있기 때문에 그 city까지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단어가 being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도시다 이런 식으로 의미 하나 그냥 정리해 두시고 서울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접근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기 때문에로 해석하면 편하죠. 국제적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항상 북적인다. 항상은 없지만요. 북적인다. 마찬가지로 being과 뒤에 is가 시제가 같은 거죠. Not knowing what to do, she just looked out the window 했는데 knowing 있죠? 그리고 looked. 시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냥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러니까 뜻은 이렇게 되죠. 일단 not과 never 다음에 분사를 쓰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 부정어, 즉 not과 never는 ing 또는 pp 앞에 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냥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 경우도 때문에의 뜻으로 이해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거는 seen from a distance, she looks like Julia Roberts. 줄리아 로버츠라는 미국의 배우죠. 여자 배우인데요. 자, from a distance, 먼 거리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보는 것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까? 보여지는 거죠. 즉, 당하는 거죠. 수동이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보여진다, 줄리아 로버츠처럼 생겼다. 그 말은 먼 거리에서 보여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먼 거리에서 보면, 즉, 그 여자는 먼 거리에서 보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줄리아 로버츠처럼 생겼다 이런 식이 되는데요. 오늘 그 분사구문 첫 번째 간략하지만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분사구문이 가끔 이렇게 문장 앞에 제일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하지만 분사구문과 다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 관계 속에서 뭐뭐 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또는 수동인지 능동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제가 다른 경우를 한번 여러분과 다뤄보겠지만 일단 ing 또 그냥 pp가 바로 나올 경우는 딱히 특별한 어떤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제가 동일하다. 즉 분사구문의 시제와 그 옆에 혹은 앞에 상관없죠. 위치는 그 문장의 시제가 동일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오늘 분사구문의 첫 번째를 이해하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사구문 두 번째를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 시제가 다른 경우예요.
시제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분사구문이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